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많은 작가분들이 사용하셔서 제가 항상 궁금증을 갖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이보토 AI입니다. 오늘은 이 이보토 AI에서 저에게 광고를 줘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하지만 포토그래퍼 작가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툴, 방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지식한 직업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직종인데요. 이런 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길래 왜 사용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서 되게 궁금증을 갖고 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카자흐스탄 모델과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이보토 AI를 통해서 이번 촬영에 대한 사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프로젝트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 모델의 비포 애프터, 보정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려면 모델의 프라이버시가 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된 사진들만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미리 만들어 왔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SD카드라던가 뭐 SSD 등 외장 저장 장치에서 불러오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에서 카탈로그를 불러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장점인 것 같고요. 파일을 여시면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뭐 프리셋들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보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질 거고요. 제가 며칠 사용해보면서 저만의 스타일이 생겨서 미리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한 느낌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 거예요. 약간 해외 브랜드로 따지고 보자면 구찌 같은 브랜드보다는 루이비통 같은 약간 매트하고 사막 느낌 나는 느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측에 색감 보정, 얼굴 보정, 그 다음에 배경 보정, 의상, 크롭, 그리고 연결 전송 촬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색감 보정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 컬러룩에서 럭셔리 질감을 눌러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좀 밝아지기도 했는데 여기다가 매트한 느낌을 주면 진짜 잘 살아납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뭐 각종 프로파일도 있고 색상 곡선 이런 거 다 조절이 가능해요. 디테일도 조절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 컬러룩이 해주는 대로 해보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렌즈 교정만 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에 왜곡이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이걸 켜주면 제가 사용했던 2470 GM 렌즈에 대한 왜곡 고정 프로파일이 불러오면서 사이드에 생기는 그런 비네팅들도 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굴 보정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모두 개별 이렇게 있는데 여성으로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굴을 보시면 얼굴 상단 이마 부분이 약간 울룩불룩 거뭇거뭇한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를 싹 밀어줄 겁니다. 100으로 밀어줄 거예요. 왜냐? 어차피 저는 매트한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점, 요거 있죠? 요거 뭐 요런 점, 뭐 요런 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지워볼까요? 어디까지 지워지는지 여기 컸던 점, 요런 점들이 지워졌네요. 요거 같은 게 약간 매력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 보이시나요? 무슨 기름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조명을 사용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얼굴에 기름기로 인해서 피부에 반사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싹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워졌죠? 그렇다고 조명을 안 쓴 것처럼 아예 막 어두워지지는 않아요. 이마주름 없어요. 없으니까 안 할 거고 눈주름 사실 얼굴이 사람이 웃으면 주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요걸 다 지우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한 20 남겨놓고요. 다크서클이 좀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면 좀 애매하긴 해서 이것도 한 뭐 20 정도로 남겨놓도록 할 거고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경 뒷반사는 지울 게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약간 감동 포인트입니다. 눈밑 지방을 지울 수 있는데 애교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애교살을 다 지우면 이상하겠죠. 그리고 애교살이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애교살을 살려놓고 눈밑 지방을 지울 수 있다. 요거는 저는 한 10 정도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 요건데 요것도 웃으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지우면 좀 어색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주름 워낙 유광인 틴트를 발랐기 때문에 입술주름 같은 거 보이지 않고 각질로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목주름 없네요. 넘어가도록 할 거고 요걸 이중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웃으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기 때문에 요것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지방 제거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옷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큰살 임신주름 제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피부 보정을 한다던가 이걸 그냥 이렇게 블러 처리해서 잡아서 밀어버리는 느낌은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난 임산부를 위한 옵션이야 이런 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독특하다. 수염보 뭐 수염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 다첸번 평면화입니다. 얼굴을 좀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플랫하게 만들어주면 너 밋밋하지 않니? 여기서 입체화를 줄 수 있습니다. 얼굴 윤곽, 오관을 입체화를 줄 수 있다. 이 정도면 비포, 애프터 상당히 잘 살아났죠. 매끄러운 텍스처를 켜주면 당연히 매끄러워질 겁니다. 부드러운 피부도 켜주면 부드러워질 텐데 너무 밀어버린 듯한 약간 성형을 너무 많이 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냅두도록 할 거예요. 신체 피부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냅두도록 할 거고,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던 매트 세팅 이슬, 저는 이 매트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매트를 켜줄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피부톤 보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게 톤 보정 그리고 매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광채를 주실 분들은 조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하얘지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볼그레한 스킨 같은 경우에는 핑크빛 틴트를 조절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면 되는데 이것도 저는 매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정 당연히 가능해요. 위치부터 모양, 크기, 길이, 폭 다 조절 가능한데 저는 헤어라인만 조금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마가 너무 넓어 보여서 한 15? 이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대칭성 액화,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전환을 하죠. 그래서 이걸 킬 수 있는데 뭐 저는 굳이 킬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입꼬리 보정, 입꼬리 올려주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올리면 조커 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냅두도록 할 거고요. 미소 생성도 가능한데 너무 이미 웃고 있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 미백 좀 할 거예요. 약간 노란 빛이 돌죠. 요거를 한 70, 그리고 노란 차 미백도 한 70. 근데 이거를 다 올려주면 진짜 치아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치아만 너무 하얗죠. 그래서 7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 치아가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치아 교정을 켜시면 확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눈 보정 당연히 눈 밝기 조정 가능하고 뭐 홍채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워낙 눈을 좀 감고 있어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위에 봤던 안경 빗반사 있고 실핏줄 제거 있는데 뭐 눈에 실핏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 여기서 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렌즈를 넣어주는 식의 보정은 뭐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존재했어요. 근데 스튜디오 조명을 이렇게 어디 조명이 있었는지 이런 라이트, 링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건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눈썹 메이크업 같은 거 있는데 이것도 이미 메이크업을 다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잡아주실 분들은 잡아주셔도 되고요. 얼굴 보정 다 가능한데 제가 여기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혁신이에요. 헤어라인 채우는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헤어라인은 좀 채워줄 거고요. 놀라웠던 게 잔머리 제거랑 이 머리의 색을 바꿀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제거는 이미 모델이 머리를 부스스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움켜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요거를 잔머리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제거 기능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밑에 헤어 색깔 통일이 있는데 이 머리 색깔 여기 보시면 뿌리 염색을 하지 않아서 좀 꺼뭇꺼뭇한 느낌이 있고 여기는 약간 밝은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를 살려서 색감을 바꿔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너무 디테일해요. 이게 빛이 안 받은 어두운 부분과 빛 받은 하얀 부분, 이 한 올 한 올 있어서 이 색깔이 따로 표현되는 부분,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모델이 이미 머리 색깔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지만 정말 잘 만든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 몸매 보정을 좌측으로 하면 얇게, 우측으로 하면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상 몸매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목라인, 목길이 다 조절 가능한데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뭐 가슴라인 조절, 허리라인 조절, 힙라인 조절 가능한데 힙이 안 나왔는데 힙라인이 바스트가 조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배경 보정이 가능한데 사실 이 배경은 크게 보정할 게 없어요. 뒤에 라이트를 쳤기 때문에. 근데 뭐 요런 사진을 볼까요? 요런 사진을 보면 지금 배경에 여기 선 보이시나요? 선? 여기 지금 선 보이시죠? 이게 라운딩 처리된 벽에서 찍은 게 아니라 수직이 되어 있는 벽에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밴딩이 보입니다. 이 밴딩을 지워줄 거예요. 배경을 보정을 이렇게 해주면 보이시나요? 약간 여기 이 부분에 약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티가 안 날 정도로 싹 사라졌습니다. 그냥 라운딩 처리된 벽에서 찍었다, 호리존에서 찍었다 라고 봐도 될 만큼 되게 자연스러운 보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뒤에다 색감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색감을 넣게 되면
아 그냥 인물을 뚝기 따서 집어넣었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거. 어쨌든 다시 요사진으로 넘어오도록 할 거고요. 밴딩 제거 할 거 딱히 없긴 합니다. 뭐 잡티 제거 같은 거 배경 단색 정리만 좀 해주도록 할게요. 뭐 화이트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고 뭐 그레이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저는 그냥 배경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하늘도 바꿀 수 있어요. 하늘도 바꿀 수 있는데 뭐 이건 어차피 프로필 촬영 실내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의상 옷주름 제거 가능한데 이건 뭐 옷주름이 오히려 있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크롭입니다. 여기서 AI 수평 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잡힌다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히스토그램 카메라 정보 연결을 해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고요. 비포입니다.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화사하게 살아나면서 매트해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되게 잘 살아난다. 내보내기를 눌러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파일 설정, 기본값, JPG, 8비트, 16비트 처리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워터마크도 내가 넣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워터마크 없으니까 빼놓고 사용을 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로우 파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진 프로그램들은 로우 파일로 보정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모든 보정을 이 프로그램 하나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진들도 보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카자흐스탄 모델과의 촬영을 이보토 AI를 통해서 보정을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하면 디테일이 떨어진다 이런 편견을 그냥 싹 날려준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 색깔 바꾸는 거 아, 진짜 감동받았어요. 일단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30장 먼저 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사진 한 장을 보정할 때는 한 크레딧이 소요되는데 이 한 크레딧으로 배경, 색감, 피부 등등 이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보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제한으로 한 크레딧으로는 한 사진에 대한 무제한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프로그램 내에 추가적인 유료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매했던 크레딧이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보토 AI와 함께하세요. 정말 스마트한 사진 생활이 되실 겁니다. 안녕! 끝!